그러면 이 기계가 되게 신기하네요. 아, 이 기계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살려준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인건비라든지 노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되게 고마운 기계예요, 저한테는. 이걸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슈퍼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올라갈 거 있어요? 예. 아, 엘리베이터가 또 위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2층, 3층 다 이걸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른 아침인데 이제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우리 직원들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역 특성상 버스편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군데서 직원들 기다리시면은 거기에서 픽업해서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장 규모가 좀 큰가 봐요. 예, 뭐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서 관리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네. 그 막걸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의미가 또 있으신 건가요? 사실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나무, 저쪽에 나무, 나무에 막걸리를 부어봐라. 그러면서 그냥 감사 인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그런 무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에서 오는구나. 어떤 경건한 자세. 하루를 시작을 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뜻 같아서 그냥 그 뒤로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옛말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이런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좀 가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코로나 때 뭐 얼마나 힘드셨던 거예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많이. 간판을 6번을 바꿨으니까요, 총.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간판을 이 동네에서 6번을 바꿨습니다. 많이 장사가 좀 많이 안 되고 힘드셨었던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뭐 인생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이죠. 네. 막걸리 공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하시는 만큼 퍼서 드시는 거예요? 예,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이 기계가 되게 신기하네요. 아, 이 기계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살려준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인건비라든지 노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되게 고마운 기계예요, 저한테는. 이걸 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슈퍼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초벌이고요. 초자리는 두 번 조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초벌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재벌 과정이 있고요. 이게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를 내주면 돌면서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기계 개발하는데 한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기계가 없었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없었을 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원 네. 만져가면서 계속 여기서 뜨겁게 일을 해야 되고 손목 관절 이런 데를 다 써야 되겠죠. 보통 손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람 연기 몇 명 붙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1명을 해야죠, 2명. 1명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 하면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진짜. 사장님 매장에 나가는 메뉴의 한 몇 퍼센트는 다 이거 이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100%입니다.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정지 상태라면은 이거 조리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뒤쪽은. 자, 올라갈 거 있어요? 예. 아, 엘리베이터가 또 위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2층, 3층 다 이걸로 올라갑니다. 예, 초벌 과정이에요. 냉동 상태에서 바로 초벌을 해야지 코다리가 그 원물이 훼손된 일들이 좀 적어지죠. 아침 새벽에 저희 직원분이 7시에 나오셔가지고 초벌을 일단 다 해놓으세요. 저쪽은 재벌, 이쪽은 초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초벌은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물이 많을 때는 많이 흔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초벌을 한 후에 최소 1시간 정도는 방치를 해줘야 양념이 간이 잘 배 들어간다. 아, 초벌이 그거네요. 예, 예. 하는 거랑 손으로 직접 하는 거랑 맛의 차이는 좀 없을까요?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조리느냐, 열심히 샤워를 시키느냐, 열심히 흔드느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람은 그만큼 힘에 붙이면 뒤로 물러나게 돼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 흔들고 있겠죠. 그래서 더 맛에 대한 균일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분들 후면 주차가 좀 어려워서 가끔 발렛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손님이 늦게 오시는 편이네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늦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기분이 안 좋고 꽉 찼다고 너무 기분 좋고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매출도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건들이 다 좋아져 있기 때문에 차가 늦게 온다고 기분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길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사라는 게. 네. 네. 이 1m 천천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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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오라 오라. 자, 스톱. 차키 안에 꼭 넣어놔 주십시오. 진짜 테트리스네요. 자, 그럼 여기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1억 7,315만 6,900원이네요. 이게 5월 오늘까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28일 현재 시간까지요. 4월 매출은 이렇게 네, 네. 1억 7,392만 4,500원이고요. 네. 3월달 1억 9,051만 3,190원. 예전 되게 힘드신 순간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잘했다, 버티길. 버텨내길 잘했다. 주위 분들이 다들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라, 관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인들, 친구들 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제 혼자 고집으로 버티길 잘했다. 장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사는 인생이다. 많은 게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장사뿐만이 아니라 가족 또는 다른 사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이 장사에 희노애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